지난 12월 2일 오후 6시 30분 뉴스코리아 강당에서 오바마 케어 관련 세금 보고 및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텍사스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텍사스 지역 공인회계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DFW 한인들과 만나 세금과 연금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최만석 회장은 소셜 시큐리티 혜택과 관련된 내용은 올해 처음 다루는 주제라며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셜 시큐리티에 대한 한인 고객들의 질문이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에서 하는 세미나는 어떤 이권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개입되지 않고 순전히 그 한인들의 어떤 교육과 한인들의 생활을 좀 더 풍족하게 하고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마련한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이고 내용이 좀 충실한 세미나를 제공할 수 있는데 금년에는 오바마 케어와 세금 보고 또 하나는 소셜 시큐리티의 올바른 이해 이렇게 주제를 정했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동순 공인회계사는 올해 전면 시행된 오바마케어의 기본 개념과 개인에게 해당되는 주요 체크 포인트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정동순 회계사는 시행 첫 해를 맞은 오바마케어는 개인들이 의료보험을 구입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불이행 시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특정 범위의 소득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발표를 맡은 장명선 공인회계사는 오바마케어 실시로 인해 달라지는 세금 보고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장명성 공인회계사는 2014년 실제 소득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높다면 돈을 더 내야 하고 예상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낮았다면 그에 따른 환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올해 세금 보고 양식 외에 추가로 F1095폼을 작성해 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표 이후 참가자들은 오바마케어 첫해 실행에 따른 개념 이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고 달라지는 의료보험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공인회계사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어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에 대한 발표를 맡은 박성철 공인회계사는 소셜시큐리티는 의무가 아닌 권리이며 최소 10년을 꾸준히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낸 사람에게 수령 자격이 생기는데 한인들 중에도 은퇴연금 수령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퇴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수입액수가 40크레딧을 넘어야 하는데 2014년도의 경우 1분기 수입이 $1,200 이상이면 1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간 $4,800 이상 소득 신고를 하면 4크레딧을 받게 되고 10년을 근속하면 40크레딧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에 관해 발표한 이용각 공인회계사는 조기의 은퇴연금을 신청할 경우 62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나 이 시기에는 수령 가능 금액의 75%만 받을 수 있고 만기 은퇴 연령인 67세에 신청하면 연금의 100%를 수령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70세가 되어 은퇴연금을 신청한다면 자신의 수령금액의 130%를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신청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는데 참가자들은 제도를 잘 이해할수록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오바마 케어하고요. 그리고 또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 들었고요. 많이 도움이 됐고 또 저희 그 다른 가족 친척분 그 시츄에이션에 맞는 그 소셜 시큐리티 그 베네핏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또 그런 것도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많이 정보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텍사스 한인 공인회계사협회는 지난 2010년 텍사스 지역 한인 공인회계사들의 연합회로서 회원의 권익 옹호는 물론 각종 연관 사업을 주관해 지역 한인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전문가 그룹으로 탄생해 매년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